매년 가을 미국에서는 세계 각국의 반려견들이 총집합. 사람과 개가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는 미국 원반견 대회가 열리는데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이번 대회에 참가한 10여 개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그 실력은 어떨까요? 화려한 묘기와 짜릿한 승부가 펼쳐지는 이색 대회, 미국 원반견 대회에 VJ 카메라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드넓은 미국을 뜨겁게 달궈놓는 특별한 대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과 개가 어우러져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는 곳. 화려한 묘기와 짜릿한 승부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Skyhounds Competition Trey Cope. 다양한 견공들과 함께 볼거리가 가득한 미국 원반견 대회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도시 피츠버그. 한국인들이 비교적 적다는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이는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과 반려견들이다. 그런데 어디론가 떠난 채비가 한창인데, 아니 어디 가세요? 지금 1년에 한 번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이 원반을 하는 디스톡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한국 분들이 참가자가 네 분이나 오셔서 11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출발 11시간 만에 마침내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 도착했다. 미국 남동부 테네시강을 끼고 자리에 있는 도시 채터누가.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책로까지 갖추고 있어 자연경관의 도시라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해마다 열리는 지역이 다르다는 원반견 대회. 이곳 채터누가에서 열리는 건 올해가 네 번째인데 이번 대회에는 많은 실력자들이 지원을 했다. 다들 너무 잘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큰일이다. 어떡하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역사만 40년이 훌쩍 넘은 스카이하운드 원반견 대회. 원반을 던져 사람과 개가 호흡을 맞춰가며 경기를 벌이는 이 대회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예선을 치른 400여 개 팀이 참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최대 규모의 행사다. 우리나라는 4년 전 첫 출전 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데, 올해도 기대주들이 대거 출전했다. 저는 한국에서 독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와서는 우승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 해서 찾다 보니까 프리스비만큼 좋은 게 없어가지고 계속 연습하다가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대회를 출신하게 됐습니다. 페어스 부문은 경기를 하는 이들뿐 아니라 지켜보는 심사위원들도 더욱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심사 과정. 원반을 던지면 개가 얼만큼 제대로 원반을 잡는지를 살펴보는 성공도와 팀워크, 안무, 창의성, 역동성 등이 심사 기준에 해당한다. 개들이 원반을 놓치는 경우가 우선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운동장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안무가 얼마나 다채롭냐, 그리고 또 원반을 던지는 기술들의 이 난이도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어려운 것들이 얼만큼 분포가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한국팀 참가자들. 이기는 난이도가 한국보다 낮아요. 이번엔 한국 참가팀의 페어스 부문 도전. 과연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오, 한눈에 봐도 나쁘지 않은 실력. 어머나, 이번엔 고난도 기술까지? 하던 순간 제대로 성공이다. 오늘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한국팀 선수들, 외국인 참가자들도 깜짝 놀랐다. Number one.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격려가 끊이질 않는데. Wonderful dog, and I'm just glad that they came all the way over here to compete. Great job. Okay. 다른 나라에 비해 출전자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활약으로 최근 참가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대한민국 팀. Thank you. Good luck. 일부러 찾아와 원반에 사인을 받아가는 팬이 있을 정도로 참가자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다. Canada. They're great. 예, 이 사람들이 그레이트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They're very good. Very good.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5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 2점, 5점 차이 나요. 아깝게도 페어스 부문에선 1.5점이 부족한 전체 4위. 아쉬운 결과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해본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도 경기가 한창인데 원반 연대회 종목 중 하나인 스포트 부문. 정해진 구간에서 1분 동안 원반을 얼마나 멀리 던져 개가 몇 번 물어오느냐를 계산해 점수를 매긴다. 마침내 한국팀 차례. 스포트 부문에서 몇 년 전 우승을 차지했던 참가자 한상준 씨. 그 경력답게 원반 던지는 기술에 반려견과의 호흡까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이번 경기는 어땠을까?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수상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잘한 것 같아요. 너도 수고했다. 이제 모든 종목의 수상자가 발표되는 시간. 이 초대형 트로피엔 역대 우승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까? 각종 부문의 우승자 발표가 이어지고 과연 한국팀은 우승의 기쁨을 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출전한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또 다른 한국팀 참가자! 기분이 좀 묘하고 좋네요.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해서 거기 맨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